이것도 아마 인스타에서 키높이 스니커즈로 되게 유명한 그런 브랜드일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재가 직접 구매한 거고요.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코스모스 제재입니다. 오늘은 약간 키장남 혹은 나는 이미 크지만 조금 더 커 보이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한 준비한 컨텐츠고요. 나의 자존심? 남자의 자존심이지. 스타일별로 이제 나눠 설명도 해드리고 자연스럽게 키가 높아지는 것도 있고 대놓고 난 진짜 대놓고 키 크실 거예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둘러보자고요. 오케이. 첫 번째는 뉴발란스입니다. 뉴발란스는 되게 자연스럽게 키높이가 되는 신었다고 아 제 키높이 신었다는 느낌이 안 나고 아 제가 그냥 뉴발 신었구나인데 뉴발 자체가 원래 키높이가 있는 굽도 높은데 착화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사실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뉴발란스 되게 하나씩 많이 가지고 계시고 나이키 에어 같은 경우에도 굽이 좀 있잖아. 맞아 맞아. 그 정도 굽인데 얘는 좀 더 패셔너로 구분이 돼 있지 지금 인식으로는 그래가지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못 신으면 되게 런닝화 같아. 아메카즈나 좀 패셔너블하게 스타일링하면 되게 패셔너블한데 패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이제 뭐 뉴발 들어보고 막 사고 이제 이렇게 신으면 아 그냥 편한 신발 신었구나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미니멀하게 입으시거나 아니면 캐주얼하게 입으시는 분은 주우제 아, 모델 주우제님이 뉴발을 되게 굉장히 많이 신어요. 그분을 참고하셔서 스타일링 하시면 좋고 아메카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라고 아, 인스타그램 유명한 그 다음에 이제 푸마 근데 좀 오래 신었나봐. 아, 이제 팬티 라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걔네가 전체로 다 굽이 좀 높은데 근데 얘보다 훨씬 높은 게 팬티 라인이 있어. 팬티? 어 내가 생각하는 그 팬티? 키높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이거 자체가 다 키높이야. 장난 아닌데? 어 이게 다 키높이야. 편해? 편하긴 편해. 자체가 고무가 이만큼이다 보니까 좀 무거운 감은 있어. 하긴 이제 또 키높이 신발들은 사실 굽 자체가 이제 좀 무겁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약간 무거운 감은 애지간하면 다 있는 것 같거든. 내 개인적으로는 스위드 소재가 신었을 때 되게 이쁘거든. 근데 안 좋은 점은 이렇게 더러워져. 스웨이드는 약간 세탁도 좀 힘들고 관리가 좀 힘들긴 하지. 관리가 좀 힘든데 이거랑 뉴발이랑 좋은 점은 대중적으로 구하기가 쉬워. 제가 재미난 걸 발견했습니다. 신발 밑창을 보면 담배를 얼마나 끈 거야 발로? 신발 다 탔어? 야 이거 담배빵 맞지? 야 정확하지. 지기네. 그 다음은 조금 대중적인 브랜드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인스타로 협찬을 받았었는데 모즈랩이라는 브랜드예요. 올해부터 나온 브랜드인가 그래거든? 근데 딱 봤을 때 그렇게 키높이가 높아 보이지 않는데 이게 4.5cm인가 그래. 아 그래? 안에 그냥 꽉 차 있어.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아, 깔창이 깔창부터 해가지고 밑창까지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깔창을 보시면 아 엄청 두껍거든요. 와 근데 신었을 때 약간 그냥 스니커즈 느낌이어서 그런 느낌 안 되겠다. 와 이거 개 꿀이네. 개 꿀이지. 이게 이제 그 굽이 아니라 깔창 내에서 약간 그 키높이를 줬다 보니까 좀 장점은 가벼운 거. 그러니까 약간 가벼운 게 큰 장점이고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내가 한 5만 원대였던 것 같거든. 디자인 자체가 슬림하고 맞아. 약간 샤프하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냥 누가 봐도 아니 저건 키높이 아니네? 이 사람 키가 그냥 큰 거구나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디자인인데 알고 보면 4.5cm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근데 좀 그것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천연 가죽이 아니라 인조 가죽이라 약간 자세히 보면은 고급져 보이지는 않는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도 뭐 누가 뭐 신발을 이렇게 자세히 보일 그러니까. 이유는 없으니까. 다음은 끝판왕이죠. 끝판왕 보기만 해도 아 이게 지금 여기 있거든. 여기 이게 이것도 굽인데 이게 또 여기까지 또 있어. 깔창도 이만하고 키높이 굽도 이만하고 이게 이제 P31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아마 인스타에서 키높이 스니커즈로 되게 유명한 그런 브랜드일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재가 직접 구매한 거고요. 좋은 거는 이게 너무 디자인이 깔끔하고 미니멀하다 보니까 키높이를 신었다기보다는 나 오늘 이쁜 신발 신었구나 저 사람의 포인트는 신발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 커서 스타일링 할 때 좀 어려워 하실 수도 있어. 근데 이 크기에 이 무게면은 솔직히 가벼운 거거든? 근데 조금 무거운 것 같기도 해.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클리퍼 있지? 걔보다 가볍다. 아 그래? 걔보다 가벼워. 이거? 얘보다는 가벼워. 얘가 좀 무겁구나. 어 무거워.
중후한 느낌이 있는 애야. 아 중후하구나. 어 그럼. 저도 이걸 신어봤는데 약간 좀 슬림한 팬츠에 신으면 발이 진짜 너무 커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통이 있는 그런 바지에 신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요 조금 깔끔하게 연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있는 구두. 구두류를 가져왔고요. 근데 더비 슈즈는 정말 좋은 게 구두는 굽이 없을 수가 없어. 맞아. 근데 거기서 더 있는 걸 찾아내느냐야. 맞아. 그래서 그렇게 티가 엄청 나지도 않고 어차피 구두니까. 요게 내가 옛날에 인스타를 협찬을 받아가지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건 직접 구매한 그 신발인데 브랜드 이름부터 키높이야. 브랜드 이름이 식스핏이거든요. 이거 신으면 180이 된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만든 브랜드지 않나. 근데 이게 진짜 가격 대비 나는 착화감이 진짜 좋아. 원래 제가 구두를 잘 안 신긴 하는데 요 브랜드는 착화감이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보급형 구두인데 키높이 보급형 구두. 키높이 보급형 구두. 신발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약간 나 키높이 구두 하나 장만해야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 진짜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진짜 실패 안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게 보급형이었다면 이거는 갖고 있으면 이제 오랫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키높이로 엄청 유명한 손신발입니다. 손신발 브랜드고요. 저번에 저희 영상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갱신하게 신었던 샌들 같은 브랜드라 갖고 왔는데 요거는 키높이가 없으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디자인 이뻐서. 제가 이제 더비슈즈 장만했는데 키높이가 야 애죠. 장난이 없어. 신발을 수제로 만들다 보니까 되게 착화감이 편하고 소재도 되게 좋은 가죽들로만 사용한다고 청평이 나 있었는데 저도 이제 수제화를 몇 개 사보다 보니까 수제화 꿀팁이 있는데 수제화가 일반 신발보다 5에서 10mm 정도 크게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진짜 지극히 제가 구매해보고 느낀 거라 아닐 수도 있긴 하거든요. 뭐 브랜드마다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키높이 구두와 키높이 스니커즈 함께 알아봤습니다. 사실 근데 키높이가 있으면 약간 좀 이제 무거운 건 어쩔 수 없고 저처럼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은 약간 좀 빨리 피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좀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키높이 깔창을 깔면은 비율이 안 맞아서 허리가 더 아파. 얘네는 밑창 자체가 비율에 맞게 키높이로 나왔기 때문에 깔창은 뒤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깔창은 얘네 상관없이 뒤에만 계속 들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인데 얘네는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가니까 밸런스가 훨씬 맞으니까 깔창은 이제 그만 끼시고 이렇게 아예 키높이가 돼 있는 신발로 당당하게 내 스타일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브랜드들은요 조금 대중적인 것도 있고 사실 조금 마이너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직접 이제 신어본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라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갱신하는 신발 신으시고 숨은 자신감도 함께 찾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모스와 제재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너가 그 다음에 하는 거라니까. 아 그거 모르겠어서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오늘도 코스모스와 제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